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내일 총리 임명 동의안 표결을 강행하겠다고 했지만 일단은 엄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주설 연휴 민심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에 무수한 흠결이 드러난 이 후보자의 임명을 밀어붙이는 것은 새누리당으로서도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선 정부와 여당의 패착으로 얻은 반사적 지지지만 그거라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써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이 어떤 수를 구상하고 있는지 김종훈 PD가 짚어봤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기자들과 나눈 부적절한 대화가 어제 녹음 파일째 공개되면서 보수 언론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입장에선 물러설 수 없는 외통수입니다. 대통령 최저 지지율 기록이 연일 경신되고 국정원 대선 개입 유죄 판결이 나와 정권 정통성마저 흔들리는 상황에서 총리 후보자까지 또 낙마한다면 박근혜 정권으로서는 걷잡을 수 없는 추락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인준 절차가 원만하게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변한 게 없다며 버티기를 예고했습니다. 이완구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이완구 총리 취임 후 김기춘 비서실장 퇴진이라는 구상도 물거품이 됩니다. 김기춘 실장이 다음 총리 지명과 인준 때까지 자리를 지키면 그 자체로 청와대의 부담입니다. 청와대가 개각과 인사를 총리 취임으로 미루는 배수진을 친 것은 이완구 총리 취임이 성사돼야 한다는 절박함의 표현으로 풀이됩니다. 새누리당은 겉으로는 내일 국회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어서라도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오늘 공이 이 같은 계획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속내는 복잡합니다. 이완구 후보자가 총리가 되기에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설 연휴 전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그제와 어제 이틀간 전국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임명동의안을 밀어붙이기 어려운 새누리당의 처지를 말해줍니다. 새누리당 지지율 35.9%, 민주연합 지지율 33.2%로 민주연합이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새누리당으로선 이완구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청와대의 현재 기류로 볼때 현실이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내일 오전 인사청문특위를 보이콧할 것인가 아니면 참석해 반대 토론을 할 것인가 내부 논의를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강공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옵니다. 조기 전면전은 국민만 불안케 할 뿐이고 오히려 민생 파탄의 박 정권에게 구원의 밧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그러나 이완구 총리 인준을 방관할 경우 미약한 전국 주도권마저 놓쳐버릴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에 따라 여당의 단독 처리를 최대한 막되 만약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경우 본회의에 전원 불참하는 방식이 최선의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연합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해 한 명이라도 찬성표를 던질 경우 정부 여당의 실책으로 쌓아온 반사적 지지세마저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 쪽에서 이완구 총리 임명과 김기춘 실장 사퇴를 가지고 야당의 거래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연합 산하 민주정책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이완구 총리 부적격 여론이 53%로 나온 상황에서 야당이 그 같은 거래에 응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